이사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힌 IP, 즉 인터넷 번호 3개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 주소입니다. 이 주소들은 지금까지 어떤 언론이나 단체에서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실제로 악성 그 RCS가 감염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2013년 8월 20일 날 실제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200이라는 것은 이제 성공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실제로 파일이 내용물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어떤 그 HTML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HTML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이런 파일들이 이제 정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WF라는 그 플래시의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로그들이 컴퓨터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지난달 내국인 사찰 의혹을 증폭시킨 유력한 단서인 SKT IP에 대해서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으로 실험용으로 썼던 IP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밝혀낸 KT IP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